크로스맨이 돌아왔다. 크로스맨 시즌2. 이제도 오재현, 변준영, 박지훈, 서명진, 두경미 KBL 최고의 가드들과 펼치는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의 김일주 해설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리안 어빙이라는 거죠. 변준영 선수 모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소개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변준영과의 대결이 있다. 크록스맨이 제일 좋아하는 썬데이 버거 클럽 치즈버거 먹고 힘내야지. 이 맛이야. 크록스맨이 최고로 좋아하는 채즙 가득한 양송이 이거 소스 이름이 뭐더라? 여튼 푹 찍어서 한 입에. 썬데이 버거 클럽 배달 가능.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고 구독자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운동은 조금씩 하고 있고요. 게임이 취미라서 방에서 팬처럼 혼자 게임하고 있습니다. 경기 예측해본다면? 그래도 제가 이기지 않을까. 방금 어떻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무섭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패배의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어요. 그럼 승리의 흐름을 한번 조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100%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널 이기는 의미가 있으니까. 알겠어? 부담이 좀 되고요. 테이크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아 좀 너무 긴장도 되고 워낙 잘하시니까 힘있게 한번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대학교 때 같이 스킬 트레이닝 제가 배웠었거든요. 4학년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 선배님이시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전략이요? 일단 제가 좀 더 어리니까 체력으로 좀 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제가 키가 더 크니까 좀 더 볼 공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운동을 많이 안 해가지고 스텝백 하나 넣고 하든 세레머니 하는 것 같습니다. 구독하고 있고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찾아주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 이렇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고기를 스매시드 패티로 누른 프레시한 치즈버거 썬데이버거 치즈버거 때 그거 먹어가지고 손 아시겠네. 물 말고 치즈버거 뭔데 이거. 아 잘하시네.
먹다가 죽어도 뭘 선데이 버클러 굿데이 투다이 오늘 혼자 먹을 수 없어 너랑 나랑 같이 먹어요 하나 안 돼 안 되는데? 이겨야 돼, 이겨야 돼. 파이팅! 아, 최근 들어서 빡세게 이렇게 하는 거 처음 같아. 이겨야 된다 진짜 지면 나 저 처음 진 거 아니에요? 맞아 처음 지는 거니까 안 돼.
근데 절대 지면 안 돼. 이겨야 돼. 제발. 이겨야 돼. 화이팅! 원래 저랑 하지만 잘 들어. 다 저는. 선수 잘 들어왔으면 됐어. 너무 다 들어가 있어야지. 끝났어, 끝났어. 다리가. 아이씨. 움직였다, 움직였어. 다리가 안 움직여. 얘기라도 해주지. 마음 편히 왔다가 무겁게 가겠네. 아. 감사합니다.
경기입니다. 고생해준 두 선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중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나왔는데 너무 비매너적인 행동인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로 목숨 걸고 있습니다. 준영이 안심시키려고 아프다고 하고 큰 스코어 차례만 이기지 말라고 하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습니다. 선수 때는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여기다 이렇게 해주는 실력하고 진짜 농구장에서 땡입되는 실력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저도 열심히 했는데 좀 져서 아쉽고요. 그래도 승부니까 좀 져서 아쉽고 한 수 배웠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리벤지 매치로. 아, 그래요? 시즌이 아닌데 지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원래는 변준영 선수 때문에 왔는데 크록스맨은 한테 빠져서 가는 것 같아요. 40대 아재 볼러로서 항상 응원을 하고 있고 기왕 변준영 선수 이긴 거 다른 선수들도 그냥 이겨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변준영만 진 게 되면 안 돼. 예상치 못한 정인데.